감사합니다. 여자 여자 오셨습니다. 아 여자 여자 볼 때마다 정말 또 팬들도 정말 늘어나는 것 같고요. 릴러분들도 뭐 파이팅도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 릴러분 I'll say here You say no 딜 라 딜 라 강력 진정 자 이렇게 여자 여자 오셨습니다. 여자 여자는 정말 그 멤버들마다 정말 다양한 매력들이 점점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 미선 씨 같은 경우는 점점 요코 스타일로 네 괜찮아 영어로 앞으로 좀 대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충분하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교포 같은 또 미선 씨가 넘겨오고 있습니다. 여자들 각자 매력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그 멤버들이나 별명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 멤버들끼리 부르는 별명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떤가요? 본인 별명 하나씩 좀 이야기해 주세요. 우리 아영 씨부터. 그럼 몇 명이십니까? 네, 저는 병진 MC로 밖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별명이 용용입니다. 아, 제가 병진 MC 오빠처럼 장난 지금 날아가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란 씨는? 저는 뭐 큐레인 이렇게 부르는데 얼마 전에 멤버 푸들이라고. 푸들! 와, 제가 아까 애견 만남에 갔다 왔거든요. 야, 오! 너무 아름다운 푸들입니다. 그리고 미소 씨는? 네, 저도 그 강아지 이름 치와와 닮았다고 해서 치와와. 치와와 별명? 우리 보리 씨입니다, 보리 씨. 저는 별명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강아지를 예전에 포메. 아, 포메라이어. 그리고 저 파이리, 그 피카츄에 나오는 친구들. 우리 리나 씨는 어떤 종류의 애견인지? 아, 저는 한국인의 허스키. 허스키. 뭔가 독일 쪽의 느낌이 나네. 알겠습니다. 여자가 이름 때문에 굉장히 여성적인 그런 모습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 반면에 뭔가 좀 남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는 멤버들이 있을까요? 저희 멤버 중에서는 아령양이 굉장히 보이시한 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아무래도 팀에서 랩을 맡고 있다 보니까 네. 보이시한 이미지를 많이 보여드리지 않나 싶어요. 그래요? 네. 그럼 가장 또 여성적인 멤버는? 유감씨. 굉장히 감동되고 나머지 세 명은 뭘까요? 자원공채인가요? 중성. 여러 가지 랩을 다 맡고 있다고. 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또 여자가 리나 씨 같은 경우 그리고 트로트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리고 규랑 씨도 멋진 발라드를 싹 아령 씨 랩을 쫙 나머지 우리 또 미소 씨가 우리 씨는 분량이 없어요. 찾아보니까 뭘 안 보여주셨더라고요. 혹시 뭐 개인적인 좀 끼나 이런 거 보여주실 게 있으십니까? 네, 저도 막내 래퍼인 만큼 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랩이요? 좋습니다. 네. 몇 소절 갈까요? 하나, 둘, 셋, 넷, 짠짠짠짠 더 맞지? 하나, 둘, 여자 이제 다음 곡을 또 들려주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무대잖아요.
네, 리얼 종목들 들려주시면서 이제 오늘 신발도 마무리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곡은 어떤 곡을 준비하셨죠? 아, 네, 저희가 두 번째로 준비한 곡은 저희 여자의 데뷔곡이자 타이틀곡인 딜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혹시 호응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응 많이 해주세요. 네, 예! 자, 중간에 딜에서 포인트가 이 부분 포인트 부분 많이 인정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무대입니다. 여자 여대 풍선이었대 풍선. 네, 대돈 축제 외국에서요. 외국에서 이거. 네, 이어지는 무대 여자 여대 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